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비행기 의자라고 하죠. 항공기 의자 세트장에서 쓰신다고 항공기 의자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요거를 지금 허접하게 제작을 해놨어요. 커버링 자체를 아시아시트에서 자동차 시트처럼 촬영용으로 제작하신다고 의뢰를 해주셔서 이렇게 제일 좋은 클래스의 의자를 갖다가 제작을 했습니다. 네. 허접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일일이 다 스펀지 10mm짜리 제작해서 아주 제대로 제작했습니다. 아주. 이게 이제 비행기 이렇게 보시면 그 세트장 있죠? 세트장. 연예인들이 와서 이제 비행기 세트장에서 출국하는 장면, 입국하는 장면, 비행기 세트장에서 이렇게 의자가 들어가는 의자예요. 의자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것도 뭐, 한 대에 한 7, 800만 원씩 한대요. 요거를 의뢰를 하셔서 오늘은 요거를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공장에서 제작을 할 거고요. 원단은 이렇게 지금 제작해서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펀지 10mm짜리 넣어서 제작을 아주 디테일하게 했어요. 뒷백판까지 잘돼 있죠? 카니발 의전용으로 올라가면 참 좋겠어요. 럼버 서포터까지 다 있네요. 자, 오늘은 요거 비행기 세트장 의자, 비행기 의자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독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1,000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000명이 아직 안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아시아시티에서는 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 고객님들,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내 것처럼 시트 이쁘게 제작해서 시공해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비행기 세트장 의자. 블로그에도 있으니까요. 아시아시트 네이버에서 아시아시트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또 리뷰해서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